돌고래 마리아와 친구들. 안녕하세요, 끼아입니다. 제가 요즘 영상이 잘 안 나왔는데 그 이유를 공개하겠습니다. 마리아 왜 공개 구독해주세요. 짠. 네, 이 안에 아기가 있어요. 이제 36주 3일이 됐어요. 아기 태명은 국뽕이에요. 국뽕이. 왜 국뽕이냐면 봉 잡아서. 근데 아빠가 국시라서 국뽕입니다. 아기가 딱 처음 생겼을 때 보여줄게요. 이게 6주 때인데 이게 심장 뛰는 소리. 아기는 심장이 3배나 빨리 뛴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가 머리, 이게 몸. 진짜 너무너무 작아요. 이제 어느덧 아기가 좀 자라서 곰젤리 같은 느낌이 났어요. 보세요. 여기 얼굴에 여기 심장 뛰는 거 보이죠? 그때까지는 성별을 몰랐어요. 진짜 귀여워.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세요. 이때가 9주차입니다. 9주차. 이제 한 28주가 되면 아기 얼굴을 보려고 초음파를 보게 되는데 얼굴이 살짝 보일 듯 말 듯 해요. 근데 여기 지금 탯줄이 간 게 있어. 코에 탯줄이 간 게 있어서 얼굴이 좀 잘 안 보이는데. 어? 여기 아기 얼굴 나왔어요. 어때요? 좀 코 진짜 높은 것 같지 않아요? 여기 초음파 사진 중에서 이렇게 코 높은 아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, 여러분. 네, 이런 걸 도치망, 고슴도치망이라고 하죠. 네, 이렇게 코가 이렇게 있고. 아, 그리고 성별은 남자입니다, 남자. 아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입술 쪽에 이렇게 탯줄이 간 게 있어 제대로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 코가 이렇게 나왔고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에요. 초음파 얼굴이 잘 안 나와서 다시 또 보러 갔는데 그때도 다시 막 아기가 이렇게 막 눈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보면 잘 안 보여요. 여기 코 보이죠? 여기 입, 그리고 여긴 손. 근데 또 마찬가지 이번에 입술에 탯줄이 있어요. 그래서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. 근데 제가 진짜 고민인 게 이름을 아직 못 정했어요. 왜냐면 국시여갖고 뭘 넣어도 조금 이상하더라고요. 요즘 유행하는 뭐 사랑이 이러면 국사랑. 국을 너무 사랑해 보여. 아, 그러면 시원이? 국시원. 국이 너무 시원해. 아니 좀 이상한데? 그 다음에 뭐 수영이? 그럼 국수영? 국어 수학 영어? 아, 이게 국시가 진짜 이름 짓기가 너무 어려워갖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뭘로 지어야 될지 이렇게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지어준 이름 중에 골라서 한번 이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쁜 이름 많이 응모해주세요. 그러면 이제 슬슬 아기 방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아기 방 보여드릴게요. 짜자자잔. 지금 이제 아기 방이 아니라 완전 장난감 창고여서 안 되겠어요. 일단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뿅. 네, 오, 갑자기 그 깨끗해졌어요. 짜자자잔짠. 일단은 화폐 주방이 있고요. 사실은 아기가 쓰기엔 좀 많이 멀었지만 그냥 너무 예뻐서 그냥 놔둬놨어요. 그리고 짜자자, 이 의자는 수유할 때 쓸 수 있는 의자입니다. 한동안 집에서 역할을 찾지 못하다 이제 역할을 찾은 것 같고요. 이 방의 특색은 뭐냐면 최첨단 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왜 최첨단 방이냐? 일단 불을 꺼볼게요. 짜잔, 조명이 굉장히 많죠. 제가 또 약간 조명 강이에요. 조명 예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일단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게 우와 안개가 스킨데 안개처럼 아기 방은 습도를 잘 지켜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. 온도와 습도계를 가지고 있어요. 여러분 습도는 40% 이상을 가져가셔야 됩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리모컨으로 껐다가 켤 수도 있고 색깔도 막 바꿀 수 있어요. 제가 원하는 색으로. 물 넣기가 되게 편하고 이건 안개 말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이런 거 담아주면 이렇게 좁은 구멍 사이로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. 이 오아 가습기는 저희 사무실에서 쓰고 있어요. 잠시 보여드릴게요. 여기가 사무실인데 습도가 지금은 30인데 원래 10까지 그래서 개구리가 발견된데 말라 비틀어져 있어서 열심히 틀고 있습니다. 오아 가습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좀 편한 게 물 넣기가 되게 편해서 이렇게 컵으로 물을 따르면 이렇게 물이 들어가요. 만약에 물이 너무 많이 찼다 이러면 오오 보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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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알아서 더 이상 못 들어가게 올라오니까 바로바로 해서 좋더라고요. 그리고 왜 여기가 최첨단 방이냐? 자, 불을 꺼봅시다. 짜자, 위에 있는 조명, 여기 있는 조명, 그리고 이거 이게 되게 평범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아기 방이라고 한 거 보이시죠? 여기에 라이트 스트립, 자, 요 위에입니다. 원하면 클릭해서 색깔 바꿔볼게요. 전 빨간색으로. 오, 빨간색 변했죠? 네, 저기 있는 이게 수면등으로 쓰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이 휴고 같은 경우에도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. 오, 나이스. 예뻐, 예뻐. 그리고 자,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큰 조명 스탠드도
짜잔. 완전 최첨단이죠. 그리고 나는 이 방에 불을 다 꺼야겠다. 한 번에 꺼야겠다. 그러면 쫙 전멸되었습니다. 짜잔. 다시 켰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방이 왜 또 최첨단 방이냐. 이제 우리 또 우리 국뽕이가 여기 자고 있어요. 머리 큰 국뽕이. 근데 막 여기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짜잔 샤오이 카메라예요. 샤오이 카메라 되게 쌌어요. 한 6만원인가 7만원인가 이게 아이를 비추고 있는 거야. 외부에 있어도 샤오미 웹캠에 딱 켜면 자 카메라 연결 중. 짜잔 우리 누워있는 거 보이죠? 제가 아까 파란 불빛으로 바꾼 것도 보이고 이렇게 아예 깼는지 아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좋은 게 있죠. 불빛이 없어. 이게 적외선으로 보여. 어휴, 아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.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. 우리 최첨단 아기방. 그리고 모빌 너무 예쁘죠. 아 진짜 귀여워. 원래는 흑백을 해줘야 되는데 얘가 더 예뻐서 아기 태어나기 전까지는 일단은 색깔 있는 걸로. 그리고 나는 사과를 가르치더라도 그냥 사과를 가르치지 않겠다. 예쁜 그림으로 가르치겠다. 코끼리도 예쁜 그림으로 가르치겠다. 뭐 이런 뜻을 담은 포스터. 여기는 아기 옷장입니다. 옷장을 공개할게요. 열심히 정리했어요. 짠. 이것만 보면 딸 같은 느낌? 또 사촌 누나들만 있어서 옷이 다 분홍분홍해요. 옷걸이도 진짜 작아요. 완전 작죠. 물려받은 옷이 분홍색이 많아서. 그쵸, 남자는 분홍색이죠. 네, 분홍색으로 열심히 키워볼 생각입니다. 네, 이렇게 아기방 꾸며봤는데요. 최첨단 아기방. 나중에 아기 나오고 또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